내가 몰랐던 바다의 이야기, 새로운 바다를 만나는 시간, 수요일엔 바다 톡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바다 톡톡. 오늘도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연구사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똑똑수산연구센터의 윤석진 연구사입니다. 네,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섬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섬 독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독도의 바닷속, 독도 해양의 그 바닷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 천년 수족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와, 독도에 관해서 그 안에서도 바닷속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바닷속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아, 예, 오늘 맞습니다.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면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도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이 동해의 넓은 바다의 망망대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독도. 보통 독도는 동도와 서도 큰 두 개의 섬과 8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망망대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다 보니 외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예, 독도가 외로운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독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 바닷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독도의 바닷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입니다. 즉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해역이다 보니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섬 효과라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에서 이렇게 우뚝 섬이 솟아 있어 보니까 이 바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이 벽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영양염이 아주 풍부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다 독도 섬을 타고 표층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 식물 플랑크톤이 그 영양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 플랑크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독도 주변 해역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이도 함께 풍부하다 보니까 독도 주변 해역은 아주 풍부한 어장,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천혜의 천년 수족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황, 감태 등 이 해조숲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약 500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과 180종 이상의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한데 어우러져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단위 면적당 생물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독도의 천년 수족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독도 천년 수족관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큰 바다를 타고 독도 주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 근처에는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고무보트를 타고 독도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물속에 직접 들어가 카메라를 들고 물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독도의 바닷속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자, 영상에서 출연했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 바닷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도 바닷속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중림입니다. 바닷속에 다양한 대왕 감태든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숲속에서 조그마한 어린 물고기들도 큰 물고기들을 피해서 숨어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해중림은 모자반류와 다시마, 대왕 감태 등 다시마목을 포함한 대형 갈조류가 우점하는 해조 군락을 해중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해중림은 가장 주요한 1차 생산이 일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엽상체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부착동물 군집부터 해서 해조 군락, 서식지, 산란장, 은시처로 이용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의 독도의 조화대에서 감태와 함께 해중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종이 바로 이 대왕입니다. 독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조류가 바로 이 대왕과 감태입니다. 대왕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엽상부가 분기되는 지점에서 이 두 갈래로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태는 기관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착기 줄기 엽상부로 나뉘어져서 이게 충분히 자라게 되면 1m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역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넓게 서식하며 동도와 서도의 이 독도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서도에서만 특별하게 출현하고 있는 이 옥동굴인데 옥동굴도 이 엽초의 포도알 모양으로 이 작은 가지를 따라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염주마리라든가 이 다양한 해조류들이 독도에서는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보는 독도의 물고기, 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돔입니다. 자리돔의 몸의 색깔은 등 쪽이 회갈색을 띠며 이 배 쪽은 푸르른 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가슴 지느러미에는 커다란 삼각형의 검은색 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이 수심 30m 이내에 산호초 및 안반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을 하고 동물 플랑크톤을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 어종입니다. 자리돔은 과거에는 제주도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던 아열대성 어류인데 지금은 독도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제주도에서 살던 이 조그마한 연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러한 어종들이 어떻게 독도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해류와 함께 흘러서 들어왔다. 두 번째, 자기가 직접 헤엄쳐서 왔다. 사실 자리돔이 직접 헤엄을 쳐서 제주도에서부터 독도까지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알이나 어린 물고기의 시절 유영 능력이 헤엄치는 능력이 없던 시절에 내만 한류의 해류를 타고 흘러와서 독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독도의 환경이 맞지 않아서 독도까지 오더라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독도에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여 독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어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뱅해돔입니다. 뱅해돔은 체형은 타원형으로 납작하고 주둥이는 짧고 그 앞끝이 둔합니다. 채색은 전체적으로 매우 어두운 흑갈색을 띠며 배 부분은 약간 밝게 빛이 납니다. 연안성 어종으로서 해조류가 밀생한 안반해역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고 자취어 시기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하다가 점점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해조류, 갯지렁이, 개류, 새우류 등 이 큰 생물들도 함께 섭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에서 대표적인 어종 중 하나인 용치놀래기입니다. 용치놀래기는 몸이 앞뒤로 길고 옆으로 납작합니다. 수컷의 채색은 등 쪽이 청록색이고 배 쪽이 황록색인 반면 암컷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강하고 등과 배 쪽 모두 황록색을 띱니다. 수컷은 가슴 지느러미 끝에 검은색 반점이 있어 암컷과 구별되며 암컷의 경우 몸 옆면을 따라 기다란 갈색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용치놀래기랑 이름 비슷한 그냥 일반 노래미입니다. 노래미는 몸과 머리가 측편된 긴 방추형이며 눈이 가장자리에 깃털 모양의 피판이 있습니다. 채색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대개 11색 바탕에 진한 구름 무늬가 있고 전체적으로 흰색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어는 입이 작고 위턱이 뒤끝의 눈의 앞부분 아래에 이르지 못하며 눈 아래의 머리 외곽선은 약간 오목합니다. 등 지느러미의 극좁은은 연좁부보다 낮으며 꼬리 지느러미의 상엽과 하엽의 끝이 매우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망둑입니다. 가시망둑은 몸은 측편되고 머리는 종편되어 있으며 콧구멍 위에는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몸은 색깔은 회갈색을 띠며 가슴 지느러미 기부에서 꼬리 지느러미 앞에 이르는 채측에 6개에서 7개의 아령 모양의 은백색 무늬가 세로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그물베도라치입니다. 그물베도라치의 몸은 긴 리본형으로 몸과 머리는 좌우로 납작하고 길며 배 지느러미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비늘은 몸속에 묻혀 있고 측선은 사다리 모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몸의 색깔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며 황갈색, 녹갈색, 흑갈색, 암갈색 등으로 나타나며 가슴 지드러미 기부에 두 개의 검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막베도라치입니다. 가막베도라치는 몸의 앞부분과 머리는 종편되고 뒤로 갈수록 이 측편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아래쪽이 넓고 주둥이가 뾰족하여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색깔은 암컷의 경우에는 노란색 바탕에 6개의 수직을 이루는 암갈색 줄무늬가 있고 수컷은 검은색 바탕에 연한 갈색 줄무늬가 몸의 뒤쪽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청황베도라치입니다. 청황베도라치는 몸의 색깔이 황적색 또는 다망색 바탕에 적갈색 점들이 있고 수컷은 머리와 주둥이,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늘베도라치는 몸과 머리는 측편되어 있고 길이가 깁니다. 눈은 머리의 앞등 쪽에 치우쳐져 있고 눈 위에 깃털 모양의 촉수가 3개 있으며 그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돔의 체형은 옆으로 납작하여 긴 타원형으로 몸 높이가 높습니다. 채색은 청흑색으로 옆구리에 6개에서 7개의 뚜렷한 검은색 가로띠가 있으며 암컷의 경우에는 줄무늬가 계속 유지되지만 수컷은 자라면서 줄무늬가 사라져 전체적인 몸 색깔이 은회색을 띤 청흑색이 되고 주둥이의 부분만 이 검은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볼락입니다. 이 볼락의 몸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회갈색이며 몸 옆구리에는 불분명한 검은색 가로무늬가 5에서 6줄씩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방언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수심 50m 이내의 안반 연안 해역에서 무리지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락류 중에서도 이 꼬리가 휘어서 흰꼬리 볼락이라는 이름이 붙은 흰꼬리 볼락이 있습니다. 흰꼬리 볼락은 체구가 약간 높은 타원형입니다. 몸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회갈색과 빨간색 또는 암적색이 네 줄의 너비가 넓고 불규칙한 가로띠를 가지고 있으며 꼬리 지느러미의 전반부에 너비가 넓은 흰 가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꼬리 볼락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터줏대감이라도 얘기를 하는 혹돔입니다. 혹돔은 독도에 서식하는 대형 개체들이 가끔씩 확인되고 있으며 수시로 어린 개체가 유영하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는 독도가 분명 혹돔의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 외에도 항아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큰 얼음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독도에는 물고기의 알이나 어린 물고기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참다랑어, 멸치, 고등어 등 이 수온에 따라 이동하는 해육성 어종들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린 뭐 자리돔이나 흑돔 같은 연안 정착성 어종, 즉 연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어종들 그리고 이게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심해성 어종 등의 이러한 어종들의 알과 어린 물고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독도 해역이 독도 연안에 장착하여 서식하는 어종들 뿐만 아니라 동해 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종들의 산란 성육장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때 그 생태계 내에서 알을 놓고 그 어린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생태계를 유지하느냐 유지 못하느냐 아주 큰 가치의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산란 성육장으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러한 해역입을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독도에는 설명드린 해조류, 어류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무척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가 많은 문어입니다. 독도 전 연안 수심에 한 10m 이하의 바위 틈이나 바위 아래 구석진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전체 몸 길이가 2m 전후의 대형 문어류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독도새우입니다. 과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그 대접을 했던 독도새우가 이후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독도새우라고 하면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새우, 세 종류의 새우를 말합니다. 먼저 크게 도화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 가시배 새우 이렇게 세 종이 있는데요. 이 세 종은 형태적 특징이 각각 달라서 그 형태 특징에 따라서 세 종의 새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성게류, 말똥성게, 분홍성게, 둥근성게, 보라성게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성게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불가사리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독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시켜드린 내용만은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도 생물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점을 가든지 하면은 다양한 독도의 포스터라든가 책자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책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종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러한 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도에 어떠한 종이 살고 있냐를 밝히는 해양생물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토수호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의 섬, 독도는 지금 뭐 여러 주변국과 함께 이러한 영토 분쟁이 관련해가지고 막 뉴스가 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제대로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도수산연구센터는 그러한 독도의 해양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독도를 과학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독도 해양생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독도 바다에 살고 있는 주요 어류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무척추 동물들 그리고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생생한 모습과 생태적 설명을 담은 사진, 포스터, 그리고 박제 표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수중 생태계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VR 콘텐츠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하시어 이러한 것들을 함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도수산연구센터에서 다양한 독도수산자원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UCC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독도의 바닷속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몰랐던 독도 깊은 바닷속까지 알게 된 그런 기분인데요. 독도 바다가 그럼 동해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 넓은 동해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동해 바다 안에 사는 우리 생태계 생물들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다른 바다랑 다르게? 우리나라의 서해나 남해와 달리 동해는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해나 남해에서는 볼 수 없지만 동해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독도 인근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생태종들이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국민의 밥상에 올라갔던 국민생선이라고 불렸던 명태. 명태가 동해의 대표적인 어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게류 등이 있습니다. 대게, 뭐 용덕 대게, 울진 대게 하는 네. 그런 대게와 그다음에 이제 대게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사는 붉은 대게. 그런 이제 대게류들이 동해에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연구원에서는 그런 바다 생물들을 독도 옆에 있는 바다 생물들을 직접 관찰도 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잠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네. 사실 깊은 바다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런 들어가가지고 직접 확인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어획되어 올라오는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있느냐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심에서는 직접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깊게 그물을 넣어서 네, 맞습니다. 어떤 어종들이 올라오나 그런 걸 또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도 인근에 우리 어종들이 어떤 게 있고 바닷속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예, 그 바닷속에 어떠한 생물이 얼마만큼 사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지 여기서 얼마만큼 잡아서 인간이 이용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물속에 10마리밖에 없는데 그 10마리를 몽땅 잡게 되면은 해양생물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네. 대신에 10마리가 있으면은 이 10마리에서 2마리만 잡으면은 이게 10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어떠한 어종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10마리들이 어떤 어종들이 있고 이 10마리 중에서 어떤 어종끼리는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우리 연구소, 연구원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진 않고 네. 1년에 한 번 1회에서 2회 정도 독도 해양생물 사진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해양생물의 사진, 포스터 그리고 최근에 제작을 하게 된 VR 컨텐츠 체험 등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와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저희가 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전시회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니 꼭 보셨다가 꼭 많은 관심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마지막으로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 여러분, 독도 하면 아까 떠올랐던 게 뭐였죠?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바닷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적착석 어종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은 지나가는 해열성 어종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독도의 지리적 특성상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독도에서의 생태계의 연구,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우리의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 바로 독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강연으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또 흥미롭고 재밌는 바다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